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다운타운 의료도매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선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다운타운 의료도매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조치.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의류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과 중국산 원단을 주로 수입해온 한인 원단 업계에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원단 수입 비중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지금 8월 말 정도 해가지고 한약25% 정도 그 관세가 부과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고, 중국의 이제 수출업체나 그런 쪽들도 관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의 25%의 관세 폭탄이 적용되면 전체 의류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당연히 의류 제품도 추가로 부과된 관세만큼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류가 힘든데, 거기다가 또 25%씩 그 추가 관세를 내게 되면은 몇달 전에 오더를 하고 6개월 전에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추가 관세가 계산된 가격으로 납품한 조건인지 그런. 최근에는 인도와 이집트 등 원단 수입처를 다양화하거나 중국산 원단을 베트남 같은 생산 기지로 바로 보내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이제 이집트나 다른 제3지역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 이제 수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관세 폭탄까지. 만인 한인 의류 업체들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